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이 여정 혹은 우리 신앙 생활을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서 인생 항해 또는 믿음의 항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이 믿음이라는 배를 타고 소원의 항구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배가 항해하는 동안 항상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시험과 환난과 박해나 또 고난과 유혹과 같은 이런 큰 시련의 그런 예기치 못한 바람과 또 파도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암초를 만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탄 이 믿음의 배가 이런 폭풍우를 만나든 암초를 만났을 때 파선해버리면 우리의 소원의 항구인 천국에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시련에 바람이 불어오고 환난의 폭풍과 몰아치고 또 고난이 오고 유혹이 와도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배가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전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분들 가운데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배를 타고 가다가 오는 시련의 파도, 폭풍우, 암초를 만나가지고 믿음의 배가 파선해가지고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죄악의 바다에서, 멸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지금 고통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 없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 생활하다 파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를 경고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에 파선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엄청난 그런 믿음의 생활에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예배를 지금 마음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아마 여러분도 하루에 문자를 여러 통 받을 겁니다. 교회도 또 정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계속 그런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소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식사 교제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서 국가와 지자체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정말 초유의 현상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엄청난 믿음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소모임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기도회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파선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만은 여러분 파선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그런데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역시 돈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명예가 중요하다고, 명예도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건강이, 네,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목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보다, 명예보다도, 그리고 우리 건강보다도, 우리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 파선하고 믿음이 깨져버린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엄청난 지금 믿음 생활에 도전, 엄청난 지금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로서는 여러분 어때요? 아, 이제 특별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이런 분들이 이런 정부의 시책이나 코로나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이 목회자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냥 그분들이 교회 안 나와서가 아니라 교회 안 나오면 결국에 어때요? 믿음이 파손해가지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물질을, 이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다른 거 잃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절대로 믿음만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려고 그랬는데, 천하보다 더 귀한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믿음이 파산하면 안 되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생활하다 믿음이 깨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악의 바다에, 멸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여러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포의 항구에 살고 있으니까 잘 알죠. 배에다가 소중한 거 짐을 많이 싣고 와요. 옛날에 여러분 신한 보물섬 우리가 발견한 거 아시죠? 그 보물섬에 엄청난 보물을 싣고 가다가 신한 바다에서 여러분 어때요? 좌초하게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소중한 보물을 다 바다에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 생활하다 믿음이 파산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때요? 전에는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파손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 교회에서 걸림돌이 된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짓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출교해가지고 사탄에 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깨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고 마귀의 종로로 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어떤 신앙의 바람과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 믿음이 파손하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믿음이 파손하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믿음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장 18절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육신의 아들이 아니죠. 바울은 결혼한 사람이 아니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면,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 애언의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내가 네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얼마나 많은 이런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고 그리고 안전하게 소원의 항구인 천국에까지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어요. 그때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딱 한 가족이 있었어요. 노아. 여덟 명의 그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노아가 왜 구원을 받는가? 노아가 탄 배는 방주라고 하는 건 배를 말합니다. 배주자예요. 그런데 이 노아가 탄 배는 사람의 머리로 고안을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설계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보면 조선소에 다니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 우리가 이렇게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설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어요. 너희는 배 길이는 얼마, 너비는 얼마, 높이는 어떻게, 재료는 뭐로 하고, 그리고 이 안팎으로는 뭐를 칠하고 창문은 어디다 대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설계도대로 배를 지었더니 여러분 홍수 심판할 때 다른 배들은, 사람이 설계해가지고 만든 배들은, 그걸 탄 사람들은 다 그 홍수 심판 때 물에 빠져서 배가 파손하고 침몰해가지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계대로 지은 노아의 탄배, 그 방주만은 파손하지도 침몰하지도 않고 그 안에 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 했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도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그 믿음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시련이 오면은 다 여러분 그 배가 믿음이 깨지고 말고, 그리고 손에 항구인 천국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배를 다니는 길을 뭐라고 하냐, 항로라고 하죠. 근데 이 여객선이든지 무슨 이런 그 상선이든 이런 거에 다니는 다 길이 있어요. 배가 이 배 항로를 따라서 배를 운행을 해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전한 거예요. 근데 선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 안전한 항로를 놔두고 이탈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그 항로를 이탈해서 간다? 그러면 어디서 암초를 만나서 이 배가 파선할지 여러분 모르죠.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래야 여러분 그 믿음의 배가 파선하거나 암초를 만나 깨지거나 침몰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여러분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드시 그 믿음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전에 교훈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애언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네 믿음이 파선하지 않도록 네 믿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하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떤 세상의 가치나 기준에 따라서 하면 안 돼요. 결혼할 때 여러분 보세요. 자, 결혼할 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우리 진이가 믿음이 좋은데, 정진이 자매가 어때요? 아, 목사님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근데 그 사람이 딱 보니까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메지 말아야 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 집에 선교사로 가서 그 집을 다 구원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의 결혼 생활도 불행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 가서 그 구원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메지 말아야 했는데, 그러면 결국에 어때요?
자신의 신앙이 엄청난 거기 가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왜? 시댁이 만약에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이제 제사도 지내고 시제도 하고 이런 거 해요. 근데 며느리 와야 되는데 며느리보다 와라 해가지고 음식 만들어라, 상 차려라 이런 건데 안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이제 막 박해를 받기도 이러면 거기다 굴복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믿음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돼요. 우리가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주일을 성수하라고 했는데 아, 이 주일날 이 장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한테 헌금해야 되겠으니까 주일날도 가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보다 귀한 믿음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점점 믿음이 위태롭게 되고 잘못하다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막 하잖아요.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요즘 뭐 식사도 안 하지 소모임도 못 하지 이런 거 하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어때요? 전에는 주일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보내고 교제하고 막 이런 거 했는데 그런 시간이 남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야, 골프나 치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골프 치러 한번 갔는데 그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일 성수 개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점점 이제 그러다 보면 교회를 또 빠지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이 병들게 되면 믿음이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 생각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맞춰서 하면은 믿음이 파산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할 거야. 장애물이 없겠는, 네가 형통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어때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려가지고 그 믿음이 파산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시고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안에 뭐를 주셨냐?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양심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율법이 없을 때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양심이에요.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옳은 것과 그른 것과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착한 양심을 버리고 있잖아요. 양심이 불량해. 그런 말 아니에요. 양심 불량해. 되게 저 사람 말이야. 비양심적인 그런 사람이 있죠. 양심적이지 못해. 굉장히 비양심적이야. 이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는데 양심이 불량하고 비양심적인 짓을 하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어도요, 양심이 불량하고 비양심적인 이런 사람들, 착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은요, 양심이 바르해야 되는데 양심이 올바르지 못하면 불의한 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도덕한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왜? 양심을 버리니까. 양심이 불량하고 비도덕, 비양심적이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불의한 짓을 하고 예수 믿어도 사기치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고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타락해 가지고 믿음에 파산하고 마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봐요. 아니 예수 믿는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어디 가면 예수님 말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막 예수님 잘 믿는 거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한 사람이 사기쳤대. 누구한테 막 고통을 줬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믿음 좋은 줄 알고 했는데 하면서 막 원망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예수님 믿은 또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양심이 바르지 못한 거예요. 불량한 양심, 비양심적이요, 양심이 삐뚤어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양심이 더러워지고 화인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무감각해져가지고 무슨 짓인지 예수님 믿어도, 교회 와서는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안 믿는 사람 똑같이 하고 사기치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어때요? 믿음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버려가지고 믿음이 깨지고 말았다고. 여러분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양심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에 꺼리 끼는 건 하면 안 돼요. 양심에 꺼리 끼는데도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이제 나중에 파산합니다. 왜 여러분 저는 보면은 신천지가 여러 가지 나쁜 거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신천지 이 집단은 왜 그러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만희가 김남이라는 여자를 결혼할 때도 자기 부인 있는데 거짓말했어요. 자기는 뭐 결혼 안 한 사람이다. 그리고 김남이라는 그 여자가 신천지에 빠졌을 때 이미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결혼하라겠다 해가지고 이런, 그래가지고 이혼을 시키고 그 젊은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단의 교주들이 대부분 그래.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기들은 하나님 어쩌고 하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를 보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을 하라고 시켜요. 모략이라 해가지고 가서 교회 가서 추수꾼으로 간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해.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을 해.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이요 진실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이름을 말하면서 거짓을 말해. 그것은 뭡니까? 이미 화인맞은 양심이요, 양심을 버려서 믿음이 파산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구원파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나가지고 막 떠들썩했죠? 이런 데를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근데 이 구원파는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고 죄를 안 짓고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왜?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죄가 아예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 없어요?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행동으로는 안 지어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죠. 그런데 이 구원파는 뭐라고 하냐, 회개할 필요가 없다. 회개한 건 구원 못 받았대.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양심이 그렇게 강팍해.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나왔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도 나는 죄 없어, 죄 안 지었어 이러면서 회개 안 하면 그 양심이 얼마나 여러분 강팍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파산하고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보십시오. 순간에 어떤 정욕을 참지 못해서 넘어져가지고 자기 그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잘못됐다고 책망하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가서 바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이 파산할 위기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종이 와서 책망하니까 즉시 통회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 양심이 있으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파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파산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양심적인 그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욕을 먹인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교회 다니는데 양심이 다 더러워지고 불량하고 양심이 삐뚤어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양심적인 생활 착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는다는데 불량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 그거는 믿음이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 우리 믿음이 파산하지 않아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없잖아요. 믿음의 배가 깨져버리면 안 돼요. 어떤 여러분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유혹이 오고 별거 다 와도 믿음만은 여러분 지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의 배가 파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타협하고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지지하고 따른다고 해서 세속주의나 인본주의나 진화론이나 또 자유주의, 종교다원주의 아 예수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대 다른 종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종교다원주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보하고 수용하고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파산하고 맙니다.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왜 다 신앙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지 아십니까? 처음에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정의당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들려고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평등법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평등하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도록 한다. 그리고 거기에 동성애 이런 걸 합법화하는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평등법이라 평등하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고 깊이 생각 안 하고 찬성해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이러면은 형사처벌 받고 벌금을 먹고 이런 일 그리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거예요.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다 이러면은 처벌받고 동성애자가 와서 결혼하기 때문에 주례를 안 해주면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조금 양보한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서구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것 때문에 파산하게 된지 몰라. 우리가 배를 항해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배를 항해하다가 가다가 어떤 암초를 만나거나 태풍을 만났는데 처음부터 그냥 두동강으로 쫙 이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떤 부위가 금이 가요. 충격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금이 가. 그러면 금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로 물이 처음에는 조금 들어오지만 나중에는 그야말로 물밀듯이 그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 배를 침몰시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동성애 이런 것을 그냥 용납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유주의 신앙 종교다원주의 이런 어떤 것들을 조금이라도 수용하는 순간 그걸 양보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 이런 잘못된 것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파산하고 여러분 교회를 침몰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 타협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내가 믿음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진리의 편에 서서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겠죠. 절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영의 생각, 성령을 쫓아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유라굴로를 만나지 않으려면 그런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여러분들, 유라굴로는 광풍인데 사도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던 백부장이 미항이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항구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깊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 지금 여기서 출항을 하면은 큰 태풍을 만나서 너희의 생명과 하물, 아니, 너희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가라고. 그래서 자기를 호송하는 호송관인 백부장에게 가서 말했어요. 백부장님, 내가 깊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배가 출항을 하면은 배와 하물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상이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갑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어떻게 돼요? 선장과 선주를 불러요. 그래 물어봐.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 돼요? 선주는 배 주인이고 선장은 배를 운행한 사람인데 바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어봅니다. 백부장이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군인이니까. 그랬더니 지금 출항해도 아무 문제가 없대. 그리고 거기 있는 선원들이 어떻게, 아, 이 항구는 너무 좁아요. 재밌게 놀 곳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큰 항구로 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큰 겨울에 재밌게 보내다가 갑시다. 막 이런 거예요, 막 사람들이. 바다를 보니까 어때요? 잔잔한데 배가 로마로 가기에 좋은 바람이 싹 불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동력선이지만 그때는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인데 바람이 쫙 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어때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선원들의 말을 듣고 환경을 보고 이런 걸 딱 보니까 아, 그냥 가도 되겠구나 하고 이 바울 하나님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돼서 어떻게 돼요?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14일 동안 바다에서 표류를 해. 14일 동안 표류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때요? 이 배가 파선을 해버립니다. 다행히 멜리데라는 섬 가까이서 파선해가지고 막 이 판작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헤엄치고 해가지고 살았지만은 배가 침몰해가지고 모든 거 안에 있는 소중한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뭔가를 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님 뭐라 오는지 진리에 대해서는 다른 건 우리 다 양보해야 돼요. 막 어떤 이권 가지고 싸우는 거 있으면 우리 양보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그거 가지고 막 안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싸우고 이런 짓 하면 안 돼. 양보해.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만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왜? 믿음이 깨지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파선하지 않으려면 가까이 해야 할 것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을 해서 가까이 해야 할 것은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건 멀리 해야 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까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첫째 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 아멘. 주님을 가까이,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주님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성도를 가까이 했는데 주님을 멀리 해봐. 말씀을 멀리 하고 교회를 멀리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멀리 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이 파선할 위험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까이 교회 가까이 성도 가까이 하면 믿음이 안 깨져. 믿음의 배가 침몰 안 해. 그런데 주님을 멀리 하고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멀리 하고 교회를 멀리 하고 성도 멀리 해봐.
그러면 이거 신앙생활은 위태로워요, 여러분. 위기가 와. 그럼 우리는 뭘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들 가까이 하면 돼. 맨날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있죠. 비판적인 사람,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말만 하는 사람, 세속적인 말만 하고 음란한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하면서 보면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때부터 또 보니까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고 삐딱해요. 그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있잖아요. 이분이 참 성품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는데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한 거예요. 그 맨날 만나면 이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만 들은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은혜를 못 받은 신앙의 병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가까이 해서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비판적인 사람, 세속적인 세상 것만 추구하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걸 추구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가까이 하면요, 절대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은혜 못 받고 믿음이 잘못한 파선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들리라라고 하는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자꾸 가까이 하다 어떻게 했어요? 엄청난 믿음이 파산할 위기에 됐죠.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가가지고 철사줄로 동이 꽁꽁 묶이고 두 눈 뽑히고 거기서 노리개 감대고 얼마나 비참하게 전락했습니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자꾸 가까이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게 믿음 좋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인데 이방 그런 왕들의 딸들, 공주들을 데려다가 수많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그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믿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가까이 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같은 그런 사람이 달콤한 말로 유혹하면서 막 붙잡고 늘어지면서 성적인 유혹을 해도 뿌리치고 여러분은 멀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잘 분별해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잘 보고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사람은 멀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가 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의 신앙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환경, 이런 환경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가까이 하게 되면 반드시 영향을 받아. 롯이 여러분 보십시오. 왜 롯이 그 가정이, 그리고 롯이 자기 아내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 사이들도 여러분 멸망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사를 갈 때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야 돼. 여러분이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 제가 오늘 일부에도 그런 말씀드려요. 아, 이 꾸명교회 교회 가까운데 이사 올라왔는데 여기는 좋은 아파트가 없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뒤에 좋은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 옛날에 보면 막 남학으로 또 뭐 어디 하당으로 저기 막 그 오감으로 막 이렇게 갔어요, 많은 분들이. 그 제가 이제 젊은 부부들이 이 뒤로 이사를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옛날에 좋다고 갔던 사람들이 왜 이쪽으로 다시 오는가? 그랬더니 젊은 분들, 여기가 학군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아, 목포에도 뭐 학군 따죠? 그랬더니 아, 그런데요, 학군 따라다니면 안 돼요. 여기가 강남 8학군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거주지, 사업 이런 거 다 중요해요. 직장 중요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 그러잖아요. 솔직히 여러분이 저기 오감이나 하당에 살고 있으면 교회 한번 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골드클래스 살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5분이면 교회 오는데 새벽 기도도 올 수 있고 저녁 기도에도 올 수 있고 철야도 올 수 있고 낮에도 올 수 있고 틈만 하면 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멀리 살면 그만큼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거주지, 직장, 내가 사업처 이런 거 뭐 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신앙에.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서 이게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업이 우선순위, 돈이 우선순위, 자녀 학군이 우선순위 이런 걸 쫓아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믿음이 파산해요. 롯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신앙을 생활을 어디서 해야 잘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할지 이거 안 보고 어떻게 돼요? 환경을 그러한 생각하지 않고 사업의 성공만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릴 뻔하고 자기는 부끄러운 구원 받았지만 아내는 멸망의 길로 가고 두 사이도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잖아요. 나오미가 여러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6년이 들었는데 모압 땅 우상 숭배하는 땅으로 갔어요. 가서는 안 될 땅으로 가는 거 하나님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거기 가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 생겨났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리고 믿음마저도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그리고 안 믿는 그 처녀들하고 자기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파선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내가 이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멀리 해야 될 것인가 잘 봐야 돼.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교회를 가고 성도를 가까이 이거 멀리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위험해 믿음이.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환경을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리고 신앙에 해가 되는 것을 해가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은 먹지 말고 멀리 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때요? 야, 성경에 뭐 술 먹지 말란 말은 없잖아.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가지고 막 술을 먹어요 계속.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너희 성령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해야 될 건 가까이 하고 멀리 할 걸 가까이 하면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믿음이 파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신앙의 해가 되는 거 정말 이런 것들은 멀리 하십시오. 가까이 해야 될 것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분별을 못하면 믿음이 파산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파산하지 않으려면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의 힘을 쓰고 예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목표는 낮잖아요. 광주만 해도 아예 예배를 비대면 예배 전체 그 다음에 순천도 마찬가지죠. 전라도에서는 이쪽에 그럼 전주 같은 데도 완전히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립니다. 필수 요원만 광주에도 9명 딱 들어가. 서울 경기 그 다음에 부산 이런 데 얼마나 많은 데가 지금 인천 이런 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만 드려야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두 번은 얼마 동안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때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겠죠. 모여야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타는 장작도 다 흩어나 봐요. 안 모이고 흩어나 봐. 이 잘 타는 거 불 얼마 안 돼 다 꺼져버려요. 모여 있어야 이거 꺼지지 않고 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여러분 교제하고 이래야 신앙의 불이 타오르고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지 다 안 모이고 흩어져서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 금방 신앙의 불이 꺼지고 말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파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파산하지 않으면 모이기 힘쓰고 기도의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하다 그런다 했잖아요.
이게 지금 믿음의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데 시련의 파도, 환난의 파도, 그리고 유혹의 바람, 그리고 또 박해의 바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온다고 했잖아. 근데 이걸 이기려면 어때요? 내 힘으로 못 이겨요.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런 시련, 환난이 오면요, 다 믿음이 깨지고 말아요. 깨지고 아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시험 안 들어야 되는데 시험 들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보이시죠?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너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 기도하는,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려요. 믿음이, 이건 예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회복이 됐지, 안 그랬으면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 베드로, 아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보세요. 그렇게 사자굴에 들어갈 일, 불물불에 들어갈 그런 일, 믿음에 막 엄청난 도전이 왔어도 여러분 어때? 기도하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그런 불물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여러분 시험과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다 믿음 잃지 않고 이겨내잖아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겨낸 거, 이렇게 모이 기름 쓰고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 번 두 번 빠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신앙의 불이 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믿음이 나중에는 약해져.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우리는 왜 나를 지으셨니? 왜 나를 구원하셨니? 그 제1의 목적이 뭡니까? 그거를 먼저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한 목적도,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나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내 삶의 존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그거에다 목숨을 걸어야 돼.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돼요. 예배의 실패자는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고 모든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어려움, 일제시대 박해 속에서도, 6.25 전쟁 통해 이런 걸 겪으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 죽기를 각오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이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 기도해도 예배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모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 지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지금 믿음이 파산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주님이 보십시오. 예배 마음대로 드릴 수 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예배 올 수 없는데, 그런 모든 환경을 뿌리치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는가? 그러잖아요.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올 수 없는 이런 환경인데 그런 걸 다 극복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감격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무엇만은 지켜야 돼요? 믿음만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이 파산하면은 절대 천국 못 가.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져. 죄악의 바다에서 멸망의 바다에 허우적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자, 한 곳 말씀만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아멘.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라고요? 지켰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면서 8절에 다시 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다고. 그런데 이 면류관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입이 나왔다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많은 시험도 오고 유혹도 오고 어려움도 많이 있고 신앙생활에 암초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우리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 믿음의 배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런 시련의 바람, 폭풍우, 파도가 밀려오고 그리고 우리 신앙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암초가 있어도 절대로 믿음만은 파손해서는 안 됩니다.